헤덱스는 글로벌 허브인 미국 멤피스와 TNT의 유럽 허브인 벨기에 리에주르에 있는 화물 항공 노선을 4월 초 취항한다고 밝혔습니다. 페덱스는 이번 노선 취항이 페덱스와 TNT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설명했습니다. TNT 고객은 미국과 캐나다 내 페덱스의 견고한 물류 네트워크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. 보잉 777 화물 항공기는 리에주와 멤피스로 오가며 매회 116톤 규모의 화물을 운송합니다. 이번 취향에 따라 북미 지역의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던 기존 TNT 고객은 더 많은 규모의 화물을 보다 신속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.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.